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데이너 김승훈이에요. 제가 예전에 인생라면을 리뷰를 한 적이 있죠. 그때 제가 아마 인생라면 리뷰는 제가 그때 술 먹고 리뷰한 거라서 아마 좀 짧았을 거예요. 네, 그냥 술 먹고 해장하려고 그냥 아마 후루후루 먹어버려서 아마 금방 끝나버렸던 그런 인생라면이고요. 스프는 네, 여기 분말 스프 하나 있고 건더기는 여기 이미 뿌려져 있죠.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그 돈벌라면이 있어요. 이게 인생라면에서 한정판 그 약간 그 자매품? 약간 이건 그 네이버페이의 그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이 된다고 하네요. 이벤트 참여하면 QR코드 스캔. 뭐 이거는 네이버페이 적립이 되는지는 제가 이따 먹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, 둘 다 오뚜기에서 만들었어요. 오뚜기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오뚜기 진라면 이런 거 안 갖고 온 이유가, 진라면은 전자레인지 조리가 되잖아요. 참깨라면하고. 그래서 좀 공평한 조건에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인생라면 두 종류를 비교해서 리뷰를 해보기로 하겠고요. 그리고 여긴 좀 디테일해요. 분말 스프에 해외 주식 스프라고 돼 있고, 건더기 스프는 국내 주식이라고 돼 있고, 그리고 별첨 스프가 있어요. 이 펀드. 네, 펀드 들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, 그 삼성증권하고 GS디테일하고 네이버하고 아마 콜라보해서 한정판을 만드는 것 같아요. 네이버페이하고. 뭐 이렇게 어떤 맛이 뭐 들어갔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고요. 네, 그러면 둘 다 저는 둘 다 끓인 물에 4분씩 익혀야 되니까 저는 이거 별첨 스프까지 넣고 다 찾아뵙도록 하겠어요. 네, 다 익히고 여기는 별첨 스프도 넣어봤는데요. 일단은 외관상으로 뭐 큰 차이는 없어요. 일단은 여기 돈벌라면에는 그 버섯 건더기가 있었는데, 네, 버섯 건더기. 그리고 여기 인생라면에는 버섯 건더기는 없어요. 그냥 버섯 건더기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일단은 기존의 인생라면 한번 한 입을 먹어볼게요. 국물도 네, 그냥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진라면 쪽 계통은 아니고, 그러니까 진라면의 그 매운맛은 조금 약간 계통이 특이해요. 약간 그 오뚜기 열라면보다 조금 덜 매운 정도잖아요. 이게 인생라면이. 자, 입을 한번 헹궜고요. 그 다음에 그럼 이 돈벌라면은 일단은 면의 맛은 똑같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두 라면 모두 첫 맛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냥 라면이야. 무슨 이 두 라면은 일단은 이게 인생라면의 그 한정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무슨 약간 그 미각이 극한을 좀 테스트를 해보니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미각 테스트 극한편? 일단 미각으로는 일반 사람들 보통 미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아까 이거 별첨 스프 뿌려봤는데 별첨 스프가요 분말 스프하고 외관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. 네, 원 플러스 원이라서 마시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외관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, 그리고 냄새도 거의 비슷했어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를 마저 먹어보고
좀 마저 먹어보고 한번 그 최종적인 그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어요. 네, 다 먹어봤는데 진짜 솔직히 얘기할까요? 차이를 못 찾겠어. 일단 이것도요, 이거 느낌하고요, 한번 다시 헹궈볼게요. 자, 헹구고 네, 맛의 차이가 없어요. 그 이거 별첨 스프는 분말 스프하고 똑같고 아마 양 조절하라고 그 옵션이 추가된 것 같아. 그냥 그거의 차이지 정말 딴 차이를 못 찾겠어요. 이번 인생 라면하고 돈벌 라면의 그 비교 리뷰는 결국 네, 맛의 비교에 있어서는 일단 실패. 일단은 둘 다 뭔가 얼큰하고 칼칼하고 딱 술 먹고 나서 생각나는 라면인 건 맞아요. 그런데 일단 두 개 맛의 차이는 딱히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GS25 편의점 가서 그냥 재고 있는 걸로 드세요. 그리고 이거는 그 PPL 이런 거 없고요, 그냥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뭐 이런 거 있다니까. 네, 근데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설명 청취 투자 통장이네. 네, 그러면 저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